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예, 다름이 아니고 오늘은 천연 칼슘 식초 영양제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해요. 그 천연 칼슘 식초 영양제의 재료로는 계란 이 속껍질을, 속 안에 껍질을 다 벗겨서 이렇게 말려 놓은 거예요. 이 속껍질 벗길 때는 젖었을 때, 바로 젖었을 때 살짝 벗겨 놓으면 잘 벗겨지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벗겨가지고 다 말려놓은 거예요. 이거 말려놓은 거를 뭐 비닐봉지에 담아서 부수려도 되고, 저는 오늘 그냥 믹서기에 갈아 버리려고 해요. 그래서 믹서기에 갈아서 이제 식초에 담가서 칼슘 영양제를 만드는 과정이거든요. 그 과정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 계란을 믹서기 한번 갈아 보겠습니다. 믹서기에 갈기 싫으신 분은 비닐봉지에 담아서 부수어도 됩니다. 그러면은 일단 믹서기에 넣어서 갈겠습니다. 계란은 수시로 이제 드실 때 이렇게 넣어놨다가 하시면 되거든요. 이제 이 계란하고 식초하고 병이 하나 필요해요. 병은 생수병도 괜찮고, 저는 이제 유리병을 준비했는데, 유리병도 괜찮습니다. 네, 유리병 준비하시고요. 그렇게 준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믹서기에다가 한번 갈아볼게요. 이렇게 믹서기에 갈았어요. 그렇게 많이 갈진 않아도 돼요. 이 계란하고 식초는 3대 1 정도로 하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3대 1이나 2대 1. 근데 저는 3대 1로 하려고 해요. 계란이 지금 몇 리터인지 한번 재볼게요. 지금 한 50ml 정도 돼요. 이렇게 50ml. 50ml니까 요거는 한 3배 정도로 하면 되니까 한 150ml 정도 하면 될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여기다가 계란을 50ml를 붓습니다. 그리고 식초는 현미식초가 요 칼슘을, 요 계란에 있는 칼슘을 굉장히 많이 흡수를 한다고 해요. 그래서 150ml를 현미식초를 준비했습니다. 현미식초 150ml. 칼슘과 계란 껍질과 식초가 만나서 계속 화학 반응을 일으킵니다. 이렇게 이제 화학 반응을 계속 일으키고 있어요. 이제 화학 반응이 끝나고 나면은 이제 한 하루나 이틀 후에 뚜껑을 닫아서 일주일이나 2주일 후에 이걸 걸러서 그 영양제를 사용하면 되거든요. 근데 그 영양제가 어디에 좋은지 한번 지금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를 나중에 뚜껑을 덮어서 한 1, 2주 후에 걸러서 사용을 할 때는 500대 1이나 1000대 1로 희석해서 하시면 되거든요. 뭐 500ml, 500ml 정도의 물에 찻숟가락 한 숟갈 정도 이렇게 넣어서 사용하시면 되거든요. 다음번에 제가 1주나 2주 후에 걸르는 과정까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요게 어디에 좋은지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칼슘 천연 액비의 효능. 효능은 뿌리와 줄기를 튼튼하게 해주며 흙이 산성화되는 것을 방지해주며 탄저병 등 각종 병충해를 예방해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웃자람 예방과 주기적으로 연면시비 하면 병충해를 줄이고 채소나 화초의 생육을 좋게 합니다. 이게 계란에 칼슘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그 칼슘이 뿌리나 줄기를 굉장히 튼튼하게 해주고, 그리고 병충해 예방을 해준다 그래요. 탄저병이나 뭐 물음병, 병충해 등을 예방을 해주는데, 그 이유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식초가 소독 살균 작용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계란의 칼슘과 식초의 강한 독성을 없애주는 그런, 식초는 원래 애시드라고 해서 산성이지만 모든 식품이나 몸에 들어가면 알칼리화를 시켜줘요. 그래서 식초는 산성과 알칼리성의 두 가지의 그 효능을 띠고 있답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 제가 이번에 칼슘 식초 영양제 만들어 놓은 거
2주 만에 걸려주려고 지금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식초 2주 동안 계란하고 식초하고 같이 2주 동안 삭혀놓은 거예요. 걸러줄 병하고 망 준비했습니다. 망 아니면은 뭐 배보자기 같은 거 준비해 주시면 되고요. 저는 그냥 양파망으로 준비했어요. 네, 양파망에다가 한번 걸러줘 보겠습니다. 2주 동안 삭힌 거 이거 한번 걸러 볼게요. 천천히 걸러야 되겠네요. 여기 좀 흘러요, 옆으로. 2주 동안 식초하고 칼슘하고 반응을 해서 엄청 영양이 많은 그런 영양제가 탄생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2주 동안 식초를 망에 걸러서 했답니다. 그래서 요거를 또 이렇게 걸른 거를요. 네, 이렇게 지금 2주 동안 삭힌 요 식초 영양제를 식초와 계란, 달걀 영양제를 이렇게 걸러봤어요. 요 걸른 거를 여기 500ml 물에다가 한 숟갈 정도 섞어줍니다. 한 숟갈 이렇게 섞어줘서 희석을 시켜요. 희석을 시킨 후 여기다 담아서 옆면 시비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담아서 여기 포인세티아 여기 옆면 시리해 주시면 돼요. 이것도 지금 잎이 다육이들한테도 옆면 시리를 해주면 좋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 지금 잎꽂이 하고 있는 요 잎꽂이 상태가 지금 잘 되고 있어요. 지금 잎도 조금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여기다도 가끔씩 이렇게 물을 이렇게 영양제를 뿌려주면 좋겠죠? 잎 하초 식물에도 이렇게 뿌려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80천연 식초 영양제가 줄기와 뿌리를 굉장히 튼튼하게 해준다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요거 한번 만들어서, 각종, 다육이들이나, 하초, 식물들에게 주시면 아주 튼튼하게 자랄 수 있게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요거 쓰는 방법은 조금 전에 보여드렸듯이, 500대 1로 희석해서 쓰시면 됩니다. 500대 1이나 1000대 1 정도 희석해서 쓰시면 되고요. 오늘은 그럼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크리스마스 되세요. 행복한 연말 되세요.